공주시민대학 2021년 공주시민대학 2학기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읽는 눈, 뉴노멀의 철학. 이제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 그앞 시간 먼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사정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화면을 좀 켜고 같이 하시면 제가 좀 강의하기가 훨씬 편해진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한번 그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도 없는 그 화면에다가 카메라 앞에 놓고 그 작은 그 발표 자료 요거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 5분은 해도 노래 한두 곡 부를 만큼 그 이상 하는 건 되게 쉽지가 않아요. 체력도 에너지 두 배, 세배 그렇게 소모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함께 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뉴노멀과 K-방역의 관계 까지 이제 아마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슬라이드 두장 정도 복습을 하면서 이제 갔으면 싶은데요. 우선 뉴노멀이 뭐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확인하고 갔으면 싶은데 제가 화면에 보이는 뉴노멀의 철학 이 책을 쓰면서 제일 앞부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변화는 일시적이지만 어떤 변화는 돌이킬 수 없다. 세상은 다시는 전과 같지 않으리라. 바로 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하기 전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과거에 정상, 일상, 또 이제 보통, 평상, 이런 것들을 뜻하던 우리의 어떤 삶의 조건이 완전히 변했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새로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는 게 힘들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살던 그 방식으로 살면, 이게 삶이 힘들다. 이제 그게 전제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저도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야기를 지인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어떡하냐 이거 갑갑해서 너무 힘들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할 때가 있는데 뭐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뭐랄까 연구를 해온 입장에서 이제 불가능하단 말을 하면 주변 분들이 저희 가족까지 포함해서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는데 왜 그런 어떤 불가능할까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코로나19라는 우리한테 지금 당장 와 있는 1년 반 넘게 와 있는 그 상황만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코로나19 말고도 우리에게 와 있는 다른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렇게 3중의 위기 또는 3중의 대격변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쯤에 아마 발표가 될 텐데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모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는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일어나면 굉장히 심각할 이제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 이걸 이제 전문가들이 추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해서 나름 이제 대비를 하는 과학기술적으로 그런 작업을 위한 어떤 그 프로젝트인데요. 처음에 후보군은 20개가 뽑혔습니다. 20개. 그리고 그 20개가 7개로 추려졌어요. 그리고 그 7개 중에서 최종 3가지가 이제 남았습니다. 그 최종 3가지가 그럼 뭐냐? 요걸 이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뭐제 개인의 견해라기보다는 우리 국가의 제일 정부 기관에서 발표할 주제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 하나는 바로 이 기후 위기입니다. 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 환경의 변화가 너무 심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로 꼽혔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이 감염병 말고도 인간이 통제하기 힘든 슈퍼 바이러스가 계속 출몰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위기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정도 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어떤 차별, 편견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리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하는 인간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이런 수준 말고도 인간을 이제 훨씬 뛰어넘는 초지능 또는 초인공지능, 강인공지능 뭐 이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제 우려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이제 별로 많지는 않다고 별로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건 정부에서도 이 3중의 위기에 대해서 지금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연구를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제가 지적한 세 가지 문제하고 이제 겹칩니다. 예, 감염병의 유행 주기 이게 점점 짧아지고 하지만 더 빈번하게 감염병이 인간을 덮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후 위기인데 최근에 이 뉴스를 보면 엄청나게 보도되는 엄청난 초유의 기후 재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 현재 마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간이 이 기후 위기를 유발했다라는 판단 아래 이산화탄소 배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지구를 덮이는 그런 물질들을 최대한 배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전환하는 뭐 그린 뉴딜 뭐 어쩌고 표현을 하는데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그런 조치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인공지능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은 그때 이제 얘기가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요. 대목이 있는데 그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인간들이 또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대비해야 할까랑 관련된 이제 주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자체는 어찌 보자면 양날의 칼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나쁜 방향으로 사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의 얼굴, 안면 인식이라고 그러죠. 얼굴을 인식해서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식별해내는 기능, 이런 게 있습니다. 얼굴을 알아본, 우리 핸드폰으로 왜, 페이스 아이디라고 그러죠? 얼굴 인식해가지고, 주인이 맞다. 그렇게 증명하는 방식. 이런 것도 다, 동일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안면 인식 기술은, 작년에 특히 초기 방역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확진자 동선 추적을 할때 안면 인식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었고 어디로 이동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데이터들, 가령 카드 정보, 신용카드, 통신 정보 이런 것들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CCTV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아, 이 사람이 어디에 얼마간 머물렀고 누구랑 만났고 이걸 이제 확인해낸 거죠. 다행히도 초기 논란은 좀 있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뭐 시행착오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빨리 극복해야 할 지점이기도 한데요. 거기서 K-방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감염병이 확산되는 걸좀 저지하는 늦추는 그런 기능을 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똑같은 인공지능 기술, 그러니까 안면 인식하는 그 기술이 어떻게 해도 사용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중국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이제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되게 강하게 있었죠. 바로 그 시위자들을, 그래서 그 얼굴 안 들키려고 마스크 쓰고, 우산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가지고, 시위자를 색출해내는 그런 기술로 이제 활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일한 기술이라도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양극단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제 안전을 지켜주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나쁜 의도로 사용하면 이게 반 어떤 체제 인사를 색출한 옛날식으로는 간첩 잡는 그런 이제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도구가 이런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안다면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제어하느냐, 통제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이슈고, 이럴 때일수록 어떤 투명성과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공지능의 어떤 사회적 적용, 이런 것들의 영향을 주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어차피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뉴노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대처해야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통 사람들은 코로나19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도. 네, 그래서 빨리 코로나19가 관리가 되고 다시 말하면 이제 백신도 충분히 그다음에 치료제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그 독감 백신 맞고 혹시 걸리면 타미플로 먹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 되는 상황을 기대하면서 마스크 없는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때 가능할지도 몰라요. 뭐, 사실은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건 가능할지 몰라도, 인공지능이 초래한 어떤 새로운 세계, 그 다음에 기후위기, 이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최근 80년 혹은 뭐그 이상의 기상 관측 그 통계가, 우리에게 확보된 그 모든 기간의 폭을 넘어서는 그런 기후 상황이 되면 개별적으로야 이제 뭐 폭우, 폭설, 폭염, 그다음에 들불, 산불 이렇게 이제 표출되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인간이 살수 있는 터전 자체가 관리가 안 된다. 이거는 되게 더,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몇년 전에 파리에서 이제 기후 협약을 이제 맺고, 그리고 또더 최근에는 송도에서, 우리 인천에서 협약을 맺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추구하는 바는 지금 그 소식도 많이 아마 접해서 아실 거예요. 그 유명 자동차 회사들이 더 이상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겠다. 즉, 가솔린이나 디젤 이런 자동차를 이제는 만들지 않겠다. 이제 몇년 후부터죠. 그 대신에 이제 전기차나 어떤 수소차 같은 대체 뭐랄까요? 동력을 사용하는 이걸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석유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 회사들이 그렇게 이제 어떤 자신들의 기업의 미래 방향을 책정한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엄청난 나라들이, 그 기업들이 포기하는 데는 결국 전 세계 정부들의 이제 압력이 중요하게 작용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그 압력이 작용하는 방식은 유럽 지역에는 앞으로 전기차를 제외하고는 판매도, 그 다음에 도로 위에 이렇게 다니는 그것도 다 금지하겠다. 이렇게 하면 전기차를 만들어도 유럽에 팔 수가 없어요. 서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규제하면서 그 규제의 방향이 최소한 이제 모빌리티, 자동차라든지 어떤 이동수단, 요거하고 관련해서는 어떤 탄소, 이 방향으로 이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되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석유 에너지를 얼만큼, 또는 석유, 석탄 이런 탄소 에너지를 얼만큼 사용하느냐를 이 수치를 매겨서 그 수치가 일정 비율 이상으로 높아지면 서로 유통도 판매도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향이 2045년 정도를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5년에 이제 기후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데드라인, 그게 이제 2045년이기 때문인데, 뭐 어떤 사람들은 좀더 빨리 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은 더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대충 2045년, 50년 정도를 기점으로 우리가 배출하는 지구 온난화 유발 물질과 우리 지구가 또는 인간이 흡수하는 물질의 총량을 0으로 만들겠다. 즉, 더 이상은 추가적인 탄소 배출 이런 걸안 하겠다라는 걸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넷 제로라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넷이라는 거는 총량을 가리킵니다. 뭐의 총량이냐? 이 지구 온난화 유발 물질의 총량. 그것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국제적인 규제인데요. 이 처음에는 말을 안 듣죠. 트럼프처럼 뭐 이렇게 기후 협약 탈퇴하고. 근데 이게 더 이상은 미국 같은 초강대국 조차도 이렇게 쉽게 거기서 이렇게 발빼지 못하는 그런 규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에 압력을 미치고, 그다음에 기업에 압력을 미치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식의 이제 기후 위기 상황을 뭘까 대처하기 위한 인간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좀 뚫린 부분이 있죠. 우리가 매년 겪고 있는. 저는 약간 감기 걸린 것 같은데, 며칠 전에 한 6시간 강의하고 막 토론하고 하느라고 좀 뭐죠, 옆에 선풍기를 켜놓고 이렇게 막 떠드는 바람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그게 이제 9월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일교차가 심해지고 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뭐라죠? 이 변화를 못 느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너무 더웠던 여름 때문에 착각을 한 거죠. 게다가 지금 우리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가을 장마 계속되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2, 3일은 계속 비 오고 있는.
이런 조건들은 사실 유례가 없죠. 과거에 우리가 별로 겪어본 적이 없어요. 태풍이나 와야 이 가을에 뭐 비가 많이 내리고 했지. 어디 평일에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평상시에. 작년에도 비 엄청 내렸고. 그래서 우리 그 사과를 좋아하는데 작년에 사과를 못사 먹었어요. 한 1년 가까이. 작년 가을부터. 왜냐면 너무 이게 뭐야. 사과가 제대로 익어야 되는 시기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단물이 안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과가 농사가 제대로 안 돼서 못 먹었는데 이런 식의 어떤 바뀐 상황들 이게 이제 새로운 상황이 되었고 뭔가 이걸 대처해야만 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다. 네, 요 정도까지 이제 복습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 진단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단적으로 이 자본주의의 발전,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전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사실은 자본주의가 인간한테, 대다수 인간한테 이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현재로서는. 성장 또는 완성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싶기도 해요. 왜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 우리가 언제적부터 자본주의 살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냐. 그런 의문을 갖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그 의문이 그렇게 부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정도의 자본주의 환경은 마련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자본주의가 지역적이었어요. 지역적이란 말은 어떤 권역의 범위를 잘 넘어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령 뭐 북미 대륙, 남미 대륙, 뭐 유럽 연합, 그다음에 뭐 아시아권, 뭐 아시아도 이제 쪼개져 있죠, 뿔뿔이.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통합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통합의 경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신자유주의입니다. 이 신자유주의는 무역 장벽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미의 자유협정, 나프타라든지 아니면 유럽 경제공동체 이런 형태로 권역이 훨씬 커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현재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무역 장벽을 폐지하는 방향으로까지 이제 진도가 나간 거죠. 그리하여 뭐 환태평양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어그 뭐야 유럽과 미국 전체를 그 아우르는 어쩌고 저쩌고 뭐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이제 FTA라고 우리가 부르는 자유무역 협정이 계속 확장된다.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유무역 상황에 이제 진입하게 된 겁니다. 이 자유무역 상황에서는 국경이 이제 최대한 낮아지고요. 그걸 통해 각 정부의 규제보다는 이 블록 그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그 집단 전체의 어떤 요구, 요게 이제 훨씬 더 힘을 발휘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인간 사람이에요. 사람, 노동력, 그다음에 물자, 그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이 이제 도시 중심으로 치자면 이틀 안에 48시간 이틀 안에 이르지 못할 곳이 없어요. From to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찍으면 이틀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비행기 한번 갈아타면 돼요. 우리가 제일 멀다고 할수 있는 남아공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뭐 페루 이런 데 가는 것조차도 이틀이면 다 됩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이거 되게 중요한 변화인데요. 그 이동을 사람, 물건, 정보가 이제 다 커버하는. 정보는 사실 훨씬 더 빨라졌죠. 그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또더 중요한 건 이제 모바일 기기,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게 확장되고 하는 게 15년도 안 됐습니다. 인터넷의
붙어치자면 한, 에, 뭐, 25년? 그리고 모바일 발달, 붙어치자면 뭐, 15년. 에, 그 정도 기한 내에 모두가 이제 함께 소식을 알고 물건이 가고 이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사람이 움직이는 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사람도 지금 전 세계에 제일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계속 재편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을 다시 하자면 결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그전 세계가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된 게왜 일어난 거냐? 추적해 보자면 결국 뭐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 증가라는 그 동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해서 어디 가고 싶어서 구경 가야지가 아니라 거기가 싸니까 거기에 팔아야 이익이 남으니까 등등 이런 종류의 이유 때문에 전 세계가 자본의 지배를 또는 자본의 논리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졌다. 모든 곳이 아마 뭐 극히 예외적이고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게 북한일 거예요. 빼고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 이때 시장이란 말은 그냥 하나의 시장보다는 어떤 터. 하나의 터가 되었다. 인간의 노동과 상품 물건,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정보가 오가는 그런 곳이 되었다. 이유는 자본이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걸 저는 이제 자본주의적 지구화 또는 더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 세계 자본주의의 완성이다. 이게 일어난 게채 20년도 안 됐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배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배경 속에서 각각의 원인을 조금 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감염병 대유행은 인간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전까지는 가지 않았던 곳에 갔다가 와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즉, 그 지역에 토착 그 풍토병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그 토착민들에게는 이미 면역이 형성돼서 그 지역 뭐 동굴을 박쥐가 사는 동굴을 그 지역 사람이 가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외지에서 들어간 사람이 그 박쥐와 접촉한 현지인을 만나거나 그 박쥐를 만나고 박쥐 똥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다시 이제 빠른 속도로 원래 있던 지역으로 가죠. 이 외지. 그 오지에 있던 어떤 그 병원체가 바이러스건 뭐건 이 도시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충분히 성숙했는데 왜 거기까지 갔을까? 돈 벌려고 한번 이게 돈 되는 거 없나? 때문이죠. 결국 뭐 탐험하러 간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지란 없어요. 사실은. 이미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바이러스, 그 현지에서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 그 바이러스랑 새로운 바이러스인데요. 그것과 전 세계인이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본주의 발전이 기후 위기를 가져온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 많은 자원과 이제 에너지를 소비한 게 핵심이죠. 다 이제 돈 벌려고 한 거고요. 우리가 잘그 미처 깨닫지 못했던 시점에서는 그게 좋은 건줄 알았어요. 산업화. 당연히 그 좋기도 하죠. 우리한테 많은 걸 줬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던 거죠. 바로 이제 자원 소비, 탄소 배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자각 없이 계속 그걸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한그 과정. 게다가 한 가지 더 고려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지구 온난화 물질을 이산화탄소나 뭐 메탄가스 이런 등등을 유발했기 때문에 인간이 특히 이제 산업혁명 후에 한 150년 기간 동안 그런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그
가속화했다. 그렇게 우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까닭은 생각해보세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풍요롭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 소그 뭐야 생산을 이 선에서 멈추자. 누군가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그렇게 멈출 수 있는 나라들은 선진국에 국한돼 있다는 겁니다. 후진국, 개발도상국 이 나라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중국만 봐도 그렇고요. 인도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들은 이제 막 산업화에 진입했고,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는 나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그 나라 국민들을 이제 먹고 살 만하게끔 만드는 게 시작된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선진국들이 지구를 다 망쳐놓고, 우리한테 그 산업화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다니, 이제 열받을 수 있는. 이 사정은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중남미 국가들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북미 지역, 그다음에 유럽 지역, 그다음에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 기후 위기를 위기라고 알면서도 생산을 중지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되게 큰 어려움입니다. 게다가 중국하고 인도 이런 엄청 강대국, 땅 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은 미국 같은 나라가 쉽게 뭐라고 지적질도 못해요. 이게 이제 서로 합의 보기가 되게 어려운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위기 상황과 이 해법, 이 사이에 이제 계속 갈등이 빚어졌고, 이 갈등이 꽤 오랫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자본주의랑 딱 결합시키긴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다만 이 인공지능의 자본주의적인 활용, 이용 이거는 분명히 인간에게 이제 재난으로 다가온다. 아주 소수의 몇 개의 기업, 뭐 100개 넘는 기업들이 아니라 그냥 소수의 몇개 기업이 인공지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윤 창출을 위해서 좋게 사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떨까? 그건 우리가 저기 풀어 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가령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대표적인 이제 문제 중에 하나로 결국은 불평등 문제 같은 걸 꼽을 수 있습니다. 불평등은 재산상의 불평등이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주로 이제 기업을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그곳은 이윤이 창출되는 반면에 실제로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던 일자리는 사라지고 말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이윤은 증대하지만 개개인의 소득은 감소하는. 소득이 보통 감소하는 게 아닌 수준으로 감소하는, 특히 미래 세대의 경우에는 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엊그저께 제가 아직 저기 개장은 안 했는데요. 이마트가 드디어 그 무인 매장을 서비스하기 시작한다고 기자들이 이제 체험하더라고요. 전에 시범적으로 그 서비스했던 것보다는 좀더 전면적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무인 매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편의점 알바라는 상대적으로 최저시급의 근처에 있고, 대우도 좋지 않고, 이런, 일자리마저도 이제 대신하는 이런 상황. 결국은, 이런 상황들은, 사회 내 소득의 격차를 키우고, 불평등을 가속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제가 오늘 초반에 인공지능의 이제 민주적인 이용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이게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게 아닌 인간을 더 불평등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이제 더 문제가 될 거다라는 게 우리 문제 상황인 겁니다. 자, 이것들이 엉켜 있습니다.
감염병, 기후 위기, 인공지능의 오용 남용. 따라서 이것들을 풀어가야 할 어떤 절박함이 한편으로 우리에게 있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자각된 건 한 40년 전으로 거슬러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40년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문제들의 성격을 이제 가만히 놓고 보면 지구 전체가 함께 풀어 가야 할, 더 정확히 말하면 지구인 전체가 풀어가야 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저는 요즘 많이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행성이란 말을 쓰거든요. 플래닛, 이제 행성적 거버넌스. 이게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지구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지구는 그 안에 이제 수많은 생물, 무생물 이런 것들을 거느리고 있죠. 그리고 지구의 역사는 대략 45억 년이고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는 뭐 학자마다 좀 다른데 한 40억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40억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생물 종이 멸종하고 또 새로 탄생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구 자신은 위기에 처한 적이 없습니다. 특정 종들이 위기에 처하거나 현재 같은 상황은 인간이 이제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자, 공룡이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지구를 거의 점령하면서. 그러나 그 공룡의 위기는 있었어도 지구는 다른 생명종을 그 안에 키우는 방식으로 그냥 흘러왔습니다. 자, 인간이 지금 지구가 위기다 이렇게 외치는 거는 사실은 정직하지 않은 거죠.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 지구의 현재 살고 있는 인간과 하나 더 지금 환경에, 지구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다른 생물들, 얘네들한테 위기다. 아마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면, 현재 존재하는 생물 종의 뭐80%이 정도 멸종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지구의 그 소행성이 충돌해서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그, 뭐죠? 가스가 이제 하늘을 덮어서 그 혹한이 찾아오고 빙하기 이런 게 형성됐다 할지라도 생명체는 여전히 살아남았다가 다시 번성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론은 인간의 위기가 우리가 극복해야 될 현재 위기의 진짜지 지구의 위기는 아니다. 그걸 이제 냉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노력하는 거, 뭐그 자체로 우리가 기대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인간이 노력할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건 과거 그 지구의 기온 변화를 65만 년, 650, 6500만 년, 6500만 년의 기후 변화에 지구 온도, 평균 온도의 변화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6500만 년. 굉장히 길죠?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쪽이 이제 현재에 가까운 시기입니다. 최근의 온도는 지구 전체의 긴 어떤 지질학적인 시간 속에서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온도가 굉장히 낮고요. 옛날에 굉장히 지금보다 10도 뭐 이렇게 높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인간이 탄생해서 그럭저럭 최근에 살아남았던 그 시절 그걸 이제 아주 확대해 보니까 대략 산업혁명부터 조금 올랐더라. 한 1도 평균 온도가 올랐더라. 그게 관측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 엄청나게 지구라는 거대한 스케일로 보자면 호들갑 떠는 거죠. 그러나 지구는
훨씬 온도가 높았을 때도 많은 생명을 거느리면서 그냥 유지되어 왔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좀 많이 겸손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구에는 별 문제 아니지만 인간과 또 인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 얘네들한테는 심각하다. 거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라는 걸좀 확인했으면 싶습니다. 저는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제가 공부했던 니체가 150년 전에 했던 어떤 경고 또 제안, 이게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뿔뿔이 흩어져서 여태까지 그냥 제각각 살아왔어요. 작은 부족, 뭐 민족, 국가 이런 걸 이루면서. 근데 인류, 인간 전체가 과연 추구하고 있는 단일한 목표와 단일한 가치, 인간의 가치, 뭐 인간의 목표 이런 게 있을까라고 니체는 질문했습니다. 제각각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해 왔던 게 아니냐 하는 거죠. 단일한 목표가 없다. 인류는 아직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면서 그런 점에서 인류라는 것도 아직 없는 거 아닐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한 그런 동물은 있어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단일한 그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그런 게 뭔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전망을 그리고 우리의 과제를 이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니체는 초인 뭐 이렇게 불렀고요. 초인은 다른 뜻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목표와 가치를 함께 할수 있는 어떤 인간, 새로운 형태, 인간, 집단, 이런 걸 가리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유튜브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니체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 40년 전에 이 지구 이 전체 수준에서 인간이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걸 이제 깨달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울리히 백이라는 사회학자가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울리히 백은 위험사회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대략 1986년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험사회의 위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한 성격을 갖는 그런 점에서 인간이 다 함께 협력해서 풀어가야 할 그런 과제, 뭐 대표적인 게 기후 위기, 핵 문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걸 경고했어요. 분명히 아주 설득력 있게 경고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고를 듣고도 인간은 실질적으로 거의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발전시켜 봤는데요.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되게 지적 능력, 뛰어납니다. 근데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는 굉장히 좋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어떤 것을 문제라고 느끼는, 이게 문제야. 그럼 그 문제를 혼자서건, 협심을 해서건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걸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경우에는 함께 풀 동력이 사라져요. 난 문제 아닌데? 그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느낌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개입하는 것 같아요. 너와 나의 느낌이 다르다면 해법도 달라지고요. 뭐 한쪽은 아예 문제라고 느끼지도 않으니까 그냥 방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도 느끼는
문제라고 느끼는 거, 너도 느끼는 거, 또저 사람도 느끼는 거, 이게 여러 사람이 문제라고 느끼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공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럿이 어떤 것을 문제라고 느끼면 저는 그걸 인류의 공통의 느낌 또는 느낌의 합의라는 게 지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이기보단 아 이런 거지 라고 이제 함께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성을 모아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원동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성 자체는 문제를 잘 푸는 능력이고요. 느낌은 아 이게 문제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느낌의 합의, 느낌의 어떤 공유, 공통의 느낌, 이런 것은 함께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코로나19는 매우 불행하게도 지금 4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희생을, 사망자를 내고 우리를 이렇게 옥죄는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자유로움, 이걸 거의 다 이렇게 억누르는 이런 상황이 되도록 만든 어떤 재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이전 인류가 비슷한 느낌 상황을 경험하는 거 그런 일도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19면 우리 척하면 척 아는 게 이미 생겼죠. 1년 반 동안의 이 공포와 불안의 느낌 덕분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공포와 불안의 느낌을 계기로 삼아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어떤 전환점이냐? 결국 글로벌 거버넌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협력과 연대라는 이따가 좀더 말씀드리겠지만 협력과 연대라는 것이 작동 가능 하게끔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처지, 뭐 인간의 조건, 이게 달라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통의 느낌, 이 협력을 통해서 삼중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보도록 하자, 라고까지 이제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첫 시간, 앞 시간은 대략 요런 정도 이야기, 이 삼중의 위기가 무엇인지 한번 복습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 삼중의 위기의 발생 원인을 한번 짚어 봤고요.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종종 혼동해서 말하지만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다. 인간의 어떤 목숨과 미래가 달린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다른 문제까지 깨닫게 해줬거든요. 기후위기, 최근에 보도도 많이 되고, 어떤 토론도 많이 이루어지는 계기는 딱 하나예요. 코로나19 아니었으면 기후위기 우린 아직까지도 관심을 안둘 텐데, 학자들이 워낙 이런 감염병이 생긴 게 코로나19 이거 문제, 결국 거기서 온 거다. 라고 이제 자꾸 하니까. 좀 깨닫게 된 측면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종류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뭔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돌파구, 실마리, 해법 이런 것들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50분이고요.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15분 정도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쉬고, 8시 5분에, 그 직전에 이제 들어와서, 8시 5분에 후반부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쉬시고요. 집중하셨을 테니까 좀 시원한 물도 마시고,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